자, 도시군 기본계획 36조 보겠는데요. 36쪽에 있는 것은 볼 것 없고 바로 37쪽부터 37쪽에 가로 3번에 1번하고 2번만 봐주세요. 보이세요? 37페이지 가로 3번 다른 계획과에 관계해가지고 1번, 2번만 봐주시라 그 말입니다. 아까 했습니다.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과 수립기준 나와있죠.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만들 때에는 다음의 정책방이 포함된다. 정책방에다 체크. 정책방향이니까 이 계획도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겠어 없겠어요. 그렇죠. 누구만 구속시키겠어. 행정청. 그러면 이 계획을 만들 때에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 박스 안에 있는 건데 그 중에 1번만 꼭 봐두셔. 1번 지역적 특성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내용을 꼭 포함해라. 이 정도만. 그래 이 세종특별자치가 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의 도시기본계획을 만든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에는 이 지역은 어떠한 특성 있는 도시가 되도록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필수로 담아야 됩니다. 바로 세종특별자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의 성격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해야겠다 그러면 그와 관련 내용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천안시가 있다 그러면 천안시장은 천안시를 어떠한 도시가 되도록 하고 싶냐 그럴 때 나는 바로 교통중심 도시로서의 특성한 도시가 되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특성한 내용을 담됩니다. 그리고 포항시장은 우리 도시는 공업도시로서의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특성을 담아서 수립하면 되는 거예요. 경주시장은 우리 도시는 관광도시로서의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특성을 정해서 수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면 되는데 이 기본계획에는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꼭 담도록 되어 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지역적 특성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된다. 어느 도시의 성격을 알고 싶다라고 할 때는 무슨 계획을 열람하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도시, 군, 기본계획 좋습니다. 그게 9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건데 그래. 어느 도시의 성격, 어느 지역의 특성을 알고자 할 때는 이 계획만 보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정도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6번 하나 볼까? 6번, 7번.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럴 때는 우리 도시에 이런 기반시설이 앞으로 더 필요하구나. 정책적으로 어느 지역에 초등학교 더 만들어야 된다, 도로 더 추가로 개설해야 된다, 이런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면 됩니다. 이때 이 계획 속에 들어있는 이런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구현된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걸까요?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알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7번 공원 녹지라는 상도 포함해서 수정합니다. 어느 지역에 공원 더 만들어줄 것인가, 녹지공원 더 확보할 것인가, 이런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 군 기본계획이구나. 그 정도 보시고 가로 2번에 자, 제가 읽고 하면 그것만 딱 체크해 두셔. 다른 거 보면 혼란스럽고 해야 할 양이 많아지니까 그리 봐야 시험에 안 나오니까 많은 거 해봐야. 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 말만 찾아서. 누가 정한다? 그렇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등은 기준에 따라 동그라미. 기준 등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것만 딱 보시죠. 나머지 볼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아시겠죠? 집에 가서 또 박스 안에 있는 거 1번부터 9번까지 읽어본다? 이건 속 터질 일이에요. 왜? 시험에 안 나온대. 근데 어떤 분들이 읽냐? 공부도 꼭 안 하신 분들이. 시험에 안 나올 것만 읽어보니까 떨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39페이지 도시군 기본계획의 꼭 읽어두셔야 돼. 아까 했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뜻은 달달달. 뭐? 달달달. 도시군 기본계랑 그때 도시는 몇 가지가 숨어있다고? 아니, 그래 1. 한 개 도시인데 그때 도시는 앞에 다섯 가지에서 만들면 도시 기본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제도,
시에서 만들면 뭐라 한다? 명칭을 도시 기본계라고, 군 쪽에서 만들면 군 기본계라는 명칭을 쓰는 거예요. 합성화시켜서 뭐라 한다? 도시 군 기본계 이렇게. 그때 군은 무슨 군은 제외된다고 해서 아까 광역시 관악구역 내에 있는 군은 포함한다 제한다 제. 광역시는 광역시 단위로 하나의 도시 기본계 만들면 끝이지. 인천 광역시에서 기본계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 광학원 빼내고 옹중은 빼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때 체크.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다. 장기 발전 방향을 세자로 표현한 뭐라고 할까요? 미래상, 그랬죠? 미래상을 제시한다. 방향 앞에는 뭐가 숨어있다고 했어요? 정책. 정책. 그래서, 이 계획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비구속적 계획이구나. 우리 일반 국민들의 아무런 구속이 없고 정책 추진자인 행정청만 대내적으로 구속을 하자는 계획이 있구나. 이런 계획을 뭐라고 하느냐? 비구속적 계획을 한다 그랬죠? 이런 계획은 우리에게 아무런 구속력, 효력, 영향력,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익을 침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행정쟁송 제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딱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계획은 무슨 계획 수립 후 지침되는 계획이냐? 아까 했어. 도시, 군, 갈리계 수립 후 지침되는 계획이다. 있어 없어요? 찾아서 체크. 마지막에 나오죠. 무슨 계획? 도시, 군, 갈리계 수립 후 지침되는 계획이다. 그러면 도시, 군 기본 계획이 지침을 내려주는 계획이요. 지침을 받는 계획이 도시, 군 갈리계획인데 뭐가 더 상위 계획이다? 오, 좋습니다. 도시, 군 기본 계획이 더 상위 계획이고 관리 계획은 지침 받는 계획이니까 하위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죠. 시험에 나왔습니다. 도시, 군 기본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 수립 후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OX. X죠.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자, 그거 받으시고. 2번에 1번 중요. 수립권자. 수립권자에 따라 줄 것이고, 6명 뿐이고, 이렇게 써놔요. 수립권자에 따라 줄 것이고, 6명 뿐이고, 그리고 중요표.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도시, 군, 기본 계획은 수립권자 몇 명 뿐이고, 그것도 줄 거예요. 이제 6명 찾아가지고 쭉 줄 거예요. 그리고 덕 묶어쳐가지고, 중요표. 누구누구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끝. 6명. 그것만 딱 받으셔. 6명 뿐이고, 이렇게. 됐죠? 그 자들이 아니면 절대 수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시험에 나왔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OX. X죠? 수립권자가 될 수 없어요. 자, 지금 우리는 도시, 군, 기본 계획을 보고 있고, 의 뜻을 체크했습니다. 뜻을 보니까 여기 도시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행정구에 내포되어 있다 그랬죠? 그 다섯 가지 뭐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도, 시에서 만들면 도시 기본계, 군 측에서 만들면 군 기본계 그랬습니다. 아시죠? 자, 이때 이것은 개별 도시별로, 개별 군별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하나, 육대광시, 인천은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하나씩 각각 알죠? 세종특별자치 하나씩, 그 다음 제주특별도 하나, 그 다음 팔도 돼 있는 시는 시별로 하나씩, 팔도 된 군에서 군별로 하나씩 만든다 이렇게. 자, 그래 특, 이제 약자로 특, 광, 시, 군 이렇게 해서 그 군은 이때 군은 무슨 군을 제외된다고? 광역시. 여기 광역시 나와버렸으니까 광역시 있는 군은 광역시를 포함해서 만드니까 이때 군은 팔도 내 있는 군이지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 아까 했죠? 이게 중요한 거. 이게. 그래, 군후, 여기 군후 관악에 대하여 수립합니다. 관악에 대하여 수립하는데, 그 관악에 대한 기본적인 공강호재 어디까지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장기 발전방을 제시한다 그랬어. 장기 발전 방향.
세자로 이걸 미래상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것은 부분별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관하고 있다면 봐보세요. 여기 보세요. 서울특별시 관하고 있다면 그 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이다. 부분별 계획이다. 종합계획. 무슨 계획이다고요? 종합계획. 종합. 그래서 개별 도시마다 하나씩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종합계획이다. 그랬고. 이 계획은 무슨 계획 수립을 지시되냐? 도시, 군, 관리계획. 그랬습니다. 종합계획이니까 이 계획은 서울특별시에서는 몇개 만들어진다? 하나. 인천광역시 몇 개? 한 개. 부산광역시 몇 개? 한 개. 이해되죠? 지역 이름을 갖다 드리면 한 개씩. 대구도 하나, 그 다음에 울산도 하나, 대전도 하나, 강주도 하나, 이게 광역시잖아요. 여기 특별자치는 세종이죠? 세종 특별자치 몇개 만들어졌다? 하나. 여기 제주 특별자치도죠? 여기 몇 개? 하나. 여기 제주 특별자치도 한 덩어리로 지금 만들어졌어, 정확히니까. 여기 팔도대, 경기도 수원시 하나, 용인시 하나, 저 성남시 하나, 여기 경기도 연천군 하나, 가평 하나, 양평 하나 이렇게 군별로. 이해되죠? 관악에 대한 종합계획이다, 뭔 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 계획의 수립권자를 보았어요. 수립권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수립권자는 여기 봐봐요. 기억할 때 아까 몇 명뿐이고 그래요. 그래 노래 중에도 뿐이고 이렇게 있잖아요. 뿐이고 뿐이고. 그래 여기는 6명뿐이에요. 6명 이제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 각각의 종합대장이 수립권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종합대장. 누가 수립권자다고요? 종합대장. 종합대장. 종합대장을 알면 되겠죠? 서울특별시 종합대장을 뭐라고 그래? 특별시장. 광역시 종합대장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의 대장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에는 시장. 군은 군수. 그래서 6명만 수립권자입니다. 그러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때 군수에는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도 수립권자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랬죠? 여기까지. 이게 중요해. 자, 그래. 이걸 기억하시고, 이때 이 6명 중,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4명 있지 않습니까? 4명은 자기 지역에서 수립했다면, 이네들은 스스로 그 계획을 확정합니다. 스스로 확정자다 했으나 스스로 확정. 즉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승인 받는다 그럼 틀리고 승인 안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것도 밑에 써놔버려요. 4명에다 줄 것이고 수립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4명에다 줄 것이고 스스로 확정.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는다고 틀린다 이렇게 다. 그런데 여기 아까 시장과 군수 팔도되어 있는 시장과 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받음. 이게 핵심입니다. 누구누구는 수립해서 스스로 확장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 사람들은 광역 자산시장으로서 높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네들에게 권한을 전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법에서. 야, 너네 지역에서는 수립평균단 스스로 확장하지 국토교통한테 승인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근데 팔도되어 있는 시장하고 군수는 수립평균단 누구한테 승인받는다? 도지사. 이렇게 딱 봐두세요. 그 내용이 한장 넘어 나오거든요. 41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41페이지 보면 저 4번에 승인과 확정이 나와 있죠? 찾았나요? 중에 4번에 1번 보세요. 1번에 동그라미 보세요. 시장 또는 군수는 체크. 바로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누구한테 승인받아라?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만 잘라놓고 보지 마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가로 2번을 건넸다. 저 밑에.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의 도시 군 기본 확정 찾았나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보면 4명 줄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4명 줄 것이고 이네들은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말 나와 있죠?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그때 줄 것이고 이렇게 써놔요. 네 명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받지 않고 스스로 확장한다 이렇게 써놔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받지 않고 스스로 확장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받지 않고 스스로 확장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받지 않고 스스로 확장한다. 이게 핵심이니까 핵심을 알아두십시오. 됐죠? 자, 이걸 알면 문제는 어느 정도 풀립니다. 이 두 가지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자, 이제 나머지는 기업들에서 체크를 좀 해봅시다. 다시 앞으로 가십시오. 앞으로 가셔서 저기 아까 38페이지 다시 보면은 38페이지 아까 이 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고 했어? 기준 국토교통부장은. 그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장이 정하지만 국토교통부장은 수립권자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 수립권자는 6명뿐이다 그래서 국토교통 절대 아니다 꼭 새겨두시고 다시 바로 41페이지 아까 이 수립권자 중 누구누구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가 자기 측에 대하여 수립행위에 따라 누구한테 승인 받는다? 도지사, 국장이 아니다. 누구는 스스로 확장한다? 4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 또는 수립행위에 따르면 스스로 확장하니까 승인 안 받는다. 이렇게 딱 하다 쳐놓으시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42페이지. 42페이지 보면 5번에 1번이 나올 것입니다. 5번에 1번만 딱 받으시죠. 이 기본계획은 정책 내용을 담아주고 있는 계획으로서 바로 이 정책이 하나하나 구현되면 그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년마다 다시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부에서 반영해야 되냐? 그렇습니다. 줄 거예요. 이 어디다 줄 거냐면 도시군 기본계획 딱 포인트 잡고 도시군 기본계획 딱 줄 것이고 5년마다 그다 줄 것이고 타당성 체크하고 재검토 체크하고 정비 그만했다. 핵심 맞죠? 다시 한번 몇 년마다 무슨 게 그래 광역 도시구를 바깥이면 틀린단 말이에요. 도시 군 기본계 이것은 타당성 재검토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됐죠? 근데 아까 광역 도시 이런 규정 없었어요. 왜?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엮어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맞는 계획이니까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하면 그 계획에 흔들림 발생할 수 있어.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광역도시는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두고 있지 않아요. 그거하고 헷갈려서 안 되는 것이 아까 이 광역도시를 수립하는 절차상 기초사 공부했죠. 기초조사 정보가 있었다면 그 버리지 말고 몇 년마다 그걸 구축 운영하되 몇 년마다 다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있었느냐? 5년마다. 이거하고 헷갈려서 안 돼요. 그건 기초사예요. 기초사에서 얻었던 정보예요. 정보. 그거하고 타당성 재검토 다른 거예요. 이해돼요? 이걸 꼭 혼란을 일으켜서 안 된다. 자,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바로 그 정도를 받으시면 되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올라갔던 뿌린트물 있잖아요. 그걸로서 체크하면 훌륭합니다. 나머지는. 기본서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고 일단 이번 코스에서는 뿌린트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서 3페이지 체크를 하면 되겠어요. 3페이지 찾았나요? 뿌린트물 3페이지 보면 도시군기본계 수립절차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옆에 있다 수립했다 떠넘치고 변경절차도 똑같다 그랬잖아. 변경절차도 똑같다. 뭐또 똑같다? 변경절차도 똑같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자, 그럼 보죠. 이 보세요. 도시군기본계 수립하는 수립권자 있었죠. 수립권자들도 수립할 때 막 수립하겠어? 절차가 있겠어? 절차. 아까 우리가 광역 도시의 수립 변경할 때 절차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기초사 했죠. 이것도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 광역 도시계획 과는 달리 이 도시군기본계획은 아까 무슨 계획 수립의 지침서가 됐느냐 이것은 관리계. 그렇죠? 도시 군 관리계
수리구 지침서가 되었어. 지침. 이 지침을 받아가지고 이 계획서 내린 그 정책 방향의 지침을 받아서 관리교로 도시군가로 각각 도시에 있는 땅에다 군에 있는 땅에다 용용용 기사집을 위반해서 결정합니다. 결정했는데 여기 재해가 발생할 곳에다가 도로를 설치해서 결정했다 설치하겠다고 결정했다면 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더라도 산사태발이 난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집안이 약한데 그때 도로를 만들도록 해버렸다 지침을 내렸다 그러면 만들어서 운영하더라도 산사에 발생하면 재해가 발생하고 난리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실행하게 될 때의 기초조사에는 아까 광역 도시계획을 실행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조사 내용에 따라 추가할 게 있어. 그게 바로 거기 나옵니다.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서문서를 더 추가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뭘 추가한다고? 토지 적성평가하고 뭘 그래 재해 취약서문서를 포함해서 조사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아까 그런 것들을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서문서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추가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 알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 거기다 써놔요. 기초사 옆에다가 기본서 40페이지 참조 그렇게 써놔요. 기본서 40페이지. 기본서 40페이지. 근데 이제 금방 그랬잖아요. 기초사 할 때에 바로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서문서를 추가해서 해라 그랬죠. 이거 할 때 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토목과 교수님들한테 용역 주고 하거든요. 다 박사님들한테. 시 예산, 뭐 군 예산 갖다 주고 막 10억, 20억. 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본계획을 또 변경한다. 그때도 이 절차 필수적이라고 했죠. 그때 기초사 하였는데 종전에 있었던 자료가 있다면 그거 활용할 수 있을 때 활용하면 좋겠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그때 이것을 유효하게 하는 5년으로 보는 거 5년. 몇 년? 몇 년. 그래서 오늘 도시군 기본계획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미 그 지역에서 이런 게 이루어졌던 그 자료가 있다. 그러면 아주 굳이 돈 대 살 필요 없다. 5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몇 년? 5년. 그 내용이 바로 우리 40페이지 있는데요. 그게 한번 기출됐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자 그 말입니다. 40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있어. 동그라미 3번 보면 원래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서문서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 말 보이죠? 보여요?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동그라미 1번에 A 봐봐.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으로부터 몇 년의 토지 적성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그래 2번의 동그라미 A 봐봐요.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으로부터 몇 년의 취약서문서가 실시됐다면 5년 그래 그 정도만 보셔. 몇 년? 5년. 이거 가지고 출제했단 말이에요. 5년을 가르쳐 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그년은 몇 년이냐. 1, 2년, 2, 3년, 3, 4년 이렇게 가로 넣기가 나왔어요. 수치에 왔는가 안 왔는가 알겠죠?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꼭 눈여겨봐두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이제 또 뿌린트만 봐요. 뿌린트물로 체크하면 되겠어. 기초서 끝났다 그러면 뭐 들어가느냐? 공청회 개최 들어가요. 보고 계세요? 공청회 개최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야 공청회 개최해가지고 누구누구 의견 드려야 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민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 의견도 꼭 드려야 한다. 둘 다 드려야 한다. 이걸 가지고 출제 안 받았으니까 알았어요. 관계 전문가라면서 뭐 교육 전문가라든가 교육 전문가 환경 이런 친구들이겠죠. 시험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드려야 하지만 관계 전문가 의견은 드릴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 틀려? 틀린단 말이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의견 청취. 의견 청취는 누가 의견 청취하느냐. 바로 여기 봐봐요. 아까 수립권자를 이해하셔야 돼요. 6명뿐이라고 그랬죠.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장만 수립해. 그때 자기 혼자 그 지역의 대표가 아니거든. 그 자를 견제하고 서울특별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있어. 그게 바로 특별시의회예요. 뭐라고요? 특별시. 서울특별시장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장 바로 옆에 특별시의회가 있습니다. 그 의회 의견 들으라 이렇게 하고 있어. 이해되죠? 자, 급이 같아. 특별시장은 특별시, 광역시장은 광역시의회. 그리고 특별자치도의사 누가 들을까? 특별자치도의회. 특별자치도선 특별자치도의회 거기 나오죠. 시장은 시의회 군수는 군의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자 체크해 봅시다. 거기 나와있죠. 의견 청취에서 특강 특특 시장 군수 친구가 특강 특특 시군의회 의견 청취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이때 거기에 이거에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도 우위가 나오면 틀려요. 왜? 도의사와 수협하지 않거든. 이거. 도 우위가 나오면 무조건 틀리고 또 뭐가 나오면 틀리냐? 구우위가 나오면 틀려요. 구우위. 구청장 수협하는 경우 없잖아요. 도의사와 수협하는 경우 없죠. 이거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에 수협할 때 누가 든다고? 특별시에 이렇게 정확 뭐라고요? 특별시에. 여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입한다 그러면 누가 들을까? 특별자치시의회. 자, 저기 수원시장이 수입할 때 누가 들을까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수원시의회죠? 시의회겠죠? 경기도의회 하면 들린단 말이야. 이해되죠? 창원시장이 수입할 때는? 창원시의회. 이렇게. 저기 연천군수가 수입할 때는? 군의회. 이렇게 짝치게 돼 있어요. 이때 의견 투표에서 개관을 보면 30인의 의견 주십니다. 자, 이제 수립했어. 수립권자가 중요하다고 나와있죠? 수립권자 몇 명 뿐이고? 6명 뿐이고, 그따 6명 뿐이고 쓰고. 근데 2번, 수립기준은 누가 정한다? 수립기준은?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은 그 써놨죠?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은. 그리고 수립파트 보니까 6명의 수립권자인데, 손, 국토교통부장은 도의사, 구청장,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수는 수립권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하고 제일 밑에 승인 확정을 먼저 봐봐요. 승인 확정. 승인 확정 보면 수립권자가 누구누구라면 승인받아라? 시장과 군수면 승인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누구한테? 도지사. 그런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서는 국장한테 승인받지 않고 스스로 뭐 한다? 확정한다. 협의만 하고 스스로 확정한다. 중에. 이때 승인시험 해가지고 다섯 번째 칸 시장과 군수원 도사한테 승인시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 승인권자 도사가 됐던 스스로 확정하는 특광 특특이 됐던 절차는 협의를 먼저 하고 심의 나중에 걸쳐서 승인하고 송부해줘요. 도사는 시장호사한테 네 명은 스스로 확정하고 스스로 공고 열람합니다. 자, 그거 가볍게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공고는 어떻다느냐? 공부했다는데 며칠 이상 열람시키면 되냐? 30 이상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2페이지 보시면 2페이지 보면 광역 도시 수립 절차가 있죠. 아까 했던 건데요. 수립 절차 옆에다가 하트 말을 써. 변경 절차 똑같다. 변경 절차도 똑같다. 변경 절차도 똑같다. 제일 위에 제목 있다. 2페이지 제일 위에 수립 절차 옆에다가 변경 절차도 똑같다 이렇게 써놔요. 썼죠. 제일 위에다가 2페이지. 그래 거기에서도 포인트 수립권자 네 번째 칸 누구누구자 국장 시도사 시장수 이게 포인트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밑에서 두 번째 승인 확정 누가 승인 확정권자냐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의사 아까 했죠. 그 관계를 아까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생각하시고요. 그 기초조사에서 기초사는 필수적이다. 꼭 해야 된다. 그리고 공청에 이르러서 주민과 관계청 의견 듣는다. 필수적이다. 타당한 반영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는 시장수가 할 때는 시군의회 의견 청취 시도사가 수립권자 할 때는 시도의회와 시장수 의견을 청취한다. 의견 청취하기에서 보내면 30일 의견 시한다. 다음에 통과. 밑으로 내려가셔서 바로 이 시도사가 광역 계획권 지정 일로부터 3년에 국장한테 승인시한다. 시장수가 수입할 때는 도의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하다부터 3년에 도의사한테 승인시한데 승인시에 들어가면 승인권자는 협의하고 심의를 지어서 승인해 주죠. 그때 승인권자 확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이면 국토교통부장은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는 심의를 지어서 승인 확정해서 송부해 줍니다. 시도사한테. 그러면 시도사가 받아서 공부에 공고하고 3사 일반한테 일람시키죠. 만약 도의사가 승인시험을 시장수한테 받았다 그러면 도의사는 지방에 있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치고 지방도시 심을 쳐서 승인 후 송부해 줍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시장 또는 군수가 받아서 공부에 공고하고 30상 일반한테 일람시켜서 마무리 칩니다. 흐름만 받으세요. 자 넘어가셔서
도시 군관리계획이 나오는데 이 도시 군관리계획은 43페이지에 나오죠. 43페이지 도시 군관리계획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이니까 너무 좀 세게 하면 우리가 지치니까 첫날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상화시켜서 4시간 체제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시부터 50분 단위로 잘라서 10시 50분까지 하고 10분 쉬고 해서 1시 50분까지 4시간 체제로 돌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각오하시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좋은 날은 다 갔습니다. 좋은 날은 다 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험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